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 쿠킹 TV의 대령 숙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꼬막을 이용한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핏꼬막이고요. 일반 새꼬막이나 참꼬막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핏꼬막 이 친구는 새꼬막이나 참꼬막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커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라든가 좀 입안에서 좀 풍미를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핏꼬막을 준비해서 피클을 한번 담아 볼게요. 아, 피클, 꼬막과 피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번 담아서 드셔보시면 압니다. 제 거는 한번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 꼬막에는 철분하고 헤모글로빈 성분이 풍부해서요, 빈혈을 예방해주고 피를 맑게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넉넉하게 만들어서 보관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꼬막 삶는 법은 꼬막은 기본적으로 해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담가서 꼬막끼리 부딪혀 가면서 팍팍 문질러서 처음에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물에 꼬막에 한 10% 정도 되는 소금을 넣고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감을 시켜 주시면 부유물들이 이제 나오죠. 예, 맑게 나올 때까지 세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삶는 법은 꼬막 한 3배 정도 되는 물을 잡고 먼저 끓이세요. 그리고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기 직전에 꼬막을 넣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삶아 주면 이 친구들이 이제 껍질이 싹 입을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입을 벌릴 때부터 해서 한 3분 정도. 새꼬막이나 참꼬막은 작아서 입을 벌리면은 바로 건져내셔도 돼요. 근데 핏꼬막은 좀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입을 벌려도 한 3분 정도만 더 삶아주고요. 건져내셔가지고 깨끗한 물에 한번, 네,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수꼬막도 많이 나와요. 한번 익혀서 냉동으로, 네,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 꼬막 피클은요, 재료들도 되게 단촐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재료보다 다른 재료들도 있는데, 샐러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다른 재료들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꼬막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인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고, 아, 너는 조금 이제 방송에서 말을 많이 버벅거린다 이렇게 합니다. 제 방송은 NG 없는 방송입니다. 예, NG가 나도 편집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요새 편집 공부를 하고 있어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버벅거리고 NG가 나고 뭐 실수 장면이 나와도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NG도 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하기 쉬워요. 바로 따라오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자 데쳐놓은 이제 핏꼬막이에요. 핏꼬막이 100g.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물이 250g. 거기요. 여러분, 지금 메모지 준비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예, 메모지 준비하세요, 꼭. 자, 그리고 자, 사과 식초. 뭐 양조 식초, 현미, 뭐 화형, 환만 다 가능한데요. 저희 집에는 지금 사과 식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과 식초를 쓰는 겁니다. 자, 사과 식초가 200g입니다. 200g. 그리고 약방의 감초, 간마늘이 10g입니다. 그리고 유 슈가. 네, 슈가요. 슈가가 15g입니다. 자, 그리고 꽃소금 20g.
그리고 청양고추예요. 조금 매콤한 맛을 넣어서 좀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좀 써봤는데요. 청양고추는 50g입니다. 이렇게 썰어놨어요, 미리. 한 3등분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피망도 마찬가지로 50g입니다. 이것도 먹기 좋게 좀 사이즈가 커도 상관이 없는데, 피꼬막 정도의 사이즈면은, 좋겠죠. 예, 그 정도로 썰어주셔야 모양도 이쁘게 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예요. 빨간색, 노란색, 각각 50g. 자, 그리고 무도 준비해 봤어요. 무. 이 친구 정도 되면은, 한 치킨 주문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치킨 무 있죠? 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킨 무도 이것도, 무도 50g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이 필요하겠죠? 믹싱 볼, 그 다음에 거품기, 그리고 깔끔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정용 1kg짜리 저울이 예,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소스도 되게 간단해요. 이제 전부 다 섞고, 잘 섞어주고, 그리고 이제 재료들을 다 넣고 재우기만 하면 네, 끝나는 네, 그런 조리법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같이. 본격적으로 우리 꼬막 피클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만들기 전에 지난 시간 쌈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삼색 쌈무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쌈무 방송을 자, 못 보신 분들은 화면 상단 왼쪽에 클릭하시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자, 쌈무입니다, 쌈무. 자, 삼색. 오늘 저녁엔 고기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피클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준비해 둔 물이 들어가겠죠. 되게 간단해요, 사실. 그리고 식초. 자, 그리고 꽃소금. 슈가. 간마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 넣어주셔도 좋아요. 소주 한 30g 정도 예, 넣어주시면 꼬막에 비린내 같은 거 예, 그런 걸좀 잡아줄 수가 있어서 소주도 한 30g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들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다 들어갔어요. 사실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분말이 잘 풀리도록 잘 젓어 줄게요. 젓어가 사투리인가요? 네, 저어 줄게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자, 소금하고 슈가만 잘 풀렸다면, 이제 원 재료들을 넣어봐야 되겠죠? 네, 피클 재료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국물이 조금 뭐 작을 수도 있어도,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꼬막. 꼬막을 이쪽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그리고 청피망. 그리고 파프리카. 마지막에 예, 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 지금은 약간 이제 색깔이 뿌옇잖아요.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이 되면요. 투명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재료들을 그 소스가 잘 어우러지게 잘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이렇게 금방 완성되죠? 뚝딱.
꼬막이 몸에 좋으니까 자수꼬막 요새 홈쇼핑도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자수꼬막이 저렴하게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살짝만 데치면 되거든요. 끓는 물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꼬막이 과연 뭐 피클에 어울릴까?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셔야지 압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또 꼬막 피클이 또 완성이 됐어요. 아, 만들기 되게 간단하죠? 만들기가 간단하면서 맛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드셔서 직접 드셔보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꼬막 피클 교육 강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